할렐루야, 토요일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함께 부를 찬송은 304장, 통일 찬송가로는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알로다 영원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46장부터 열국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는 마치 친바벨론파 같았는데 지금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 망할 것을, 심판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깃발을 들고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자신들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민족 바벨론은요, 이 멸망의 행진을 하는 것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던 민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의 행진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상반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행진을 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의 행진이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행진이 승리의 행진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행진은요, 승리의 행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의 삶은 결국 승리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크리스찬의 삶은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이미 이긴 승리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보면 굴곡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풍랑이라고 하는 것이 심하게 칠 때도 있고요, 비바람이 불어서 힘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인생 가운데 고난 없이 살았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도요, 멸망으로 가는 고난이 있고요, 승리로 가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고난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크리스천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요, 결국 승리로 가는 과정 가운데 겪는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 땅은 아직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도 있지요.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삶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50장의 결론을 한마디로 보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정복한 것 같지만 아니다, 완전히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당한 고난과 이 바벨론이 앞으로 당하는 고난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믿는 사람도요, 삶을 살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도 별거 없구나. 너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별것 없구나.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고난은요, 승리로 가는 가운데 겪는 과정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향으로 시온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처럼 믿는 자는요 승리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리의 행진을 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낙심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의 행진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행진은 어떤 행진이 되어야 하느냐? 바로 회개의 행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당당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세상에 당당히 서야지요. 복음을 들고 당당하게 서야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겸손해야 하지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양보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세상 가운데에 이기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참 승리를 얻게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다면 그것은 정말 망하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벨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잠깐 들어서 사용하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살다가 결국 바사 제국,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제국에 멸망당하는 신세가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주변 국가를 다 정복했습니다. 큰 세력을 떨쳤죠. 그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몇 년 강대국으로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 채 100년이 되지 못했습니다. 100년도 그 세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이 망하는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주신 분 앞에서는 겸손해야 하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아질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것의 유혹에 넘어가 그것이 결국 교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은요, 다 교만했기 때문에 멸망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고라가 그랬습니다. 고라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만 되느냐? 우리의 하나님도 되신다. 왜 너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왜 너만 그렇게 이끌어가느냐? 나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도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대한 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반역은요, 땅이 갈라져서 고라자손 모두가 땅에 삼키움을 당하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도요,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왕들은 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지 않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겸손하던 그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이죠. 신약에 와서 바리새인들을 보면 교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책망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존경을 받았죠. 그렇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교만했습니다. 그렇게 교만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심판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부강하게 하십니까?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섭리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잘나서 부강하게 되었다? 그렇지 않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결국 그 나라도 멸망의 길을 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요,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것을 예언하게 하시죠. 46장부터 시작되어서요, 열국을 향한 예언이 이제 하고 계시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셨다. 그래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이 결국 교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마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가는 병사들처럼 시온을 향하여서 힘찬 행진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자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을 때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라보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천국으로 가는 행진을 하게 될 것이고 그 행진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승리의 행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행진은요, 바로 믿음의 행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을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간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갔던 길을 쫓아서 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도 있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도 있습니다.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아유, 주일에 좀 쉬어야지. 아유, 새벽에 잠을 좀 더 자야지. 푹 자야지. 추운데 좀 따뜻하게 있어야지. 왜 벌써 새벽에 일어나? 왜 그렇게 교회 가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에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가는 것이죠. 결국 믿음으로 사는 자가 참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절만 되면 하던 영화가 있는데요. 요즘 잘 하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정말 명절 때만 되면 빠지지 않고 했던 영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십계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게 1956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이 찰턴 헤스톤과 율 브리너가 주연한 영화,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으시죠? 1956년에 나온 이 영화인데 지금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영화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너무 멋진 영화다,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벌써 그러면서 강물이 피로 변하고요, 전염병이 돌고 막 파리가 들끓고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재앙을 당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런데도요, 바로 왕이 그 재앙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강물이 피로 변한 것은 야 빨간 흙 때문에 그런 것이고 강물이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전염병이 생기고 파리가 꼬였겠지,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달라졌을 텐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줘야 되겠다 그럴 필요를 못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제부터는요, 진정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박이 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음의 눈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기적적인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도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그저 우연히 어쩌다가 그렇게 됐겠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예언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메대와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귀환하게 그런 조서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자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귀향을 서두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향을 꺼리는 사람들은요,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수십 년간 많은 고생 끝에 겨우 정착한 그 땅에서 다 내려놓고 떠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자신의 고국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복된 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복된 것이지요. 지금 당장의 안정된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결단하는 발걸음이 더 인생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발걸음을 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가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랫동안 그곳에서 정착했지만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귀향을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들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서게 되죠. 이 중간에 이 바사라고 하는 화려한 도시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거기서도 아마 유혹을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붙잡기에 충분한 화려한 도시를 지났을 것입니다. 아, 결심을 하고 발길을 내딛어서 떠났는데 중간에 유혹이 없겠습니까? 중간에 유혹이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 더 이상 그런 화려한 도시들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자신들이 진정으로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70년 동안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에 찬 발걸음을 걸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행진이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어떤 모습에 현혹되지 않고요,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는 것들을 실상과 보지 못하는 증거로 믿음의 행진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행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귀향길에 오랜 기간의 정착 생활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사 제국의 화려한 도시들의 어떤 유혹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지나는 동안 우리 믿는 자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지요.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요, 승리의 걸음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오라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승리의 행진, 회개의 행진, 굳건한 믿음의 행진을 할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축복의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승리의 행진을 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자복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의 길을 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늘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견고하여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행진 가운데에 견고한 반석을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시련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승리의 행진을 하시는 귀한 발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0주년 성업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